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우리 스스로 자신을 살펴봅니다. 나는 괴로운가? 괴롭다면 과연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진실로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또 불안하다면 나는 왜 불안한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가? 그 불안에서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보살님들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바램이나 욕심을 채워가고 더 늘려가는 것에 행복이 있지 않을까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이렇게 충족시키는 일이 아마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러기 위해서 남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일, 또 높은 지위에 오르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을 또 이렇게 취직하고 또 승진하고 또 그런 일들, 우리가 보통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어떤 삶의 방식을 강요받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너무도 당연히 살아왔다. 너무도 당연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라도 조금 쉬려고 생각하면은 남들은 지금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쉬지도 못한다.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쉬어보려 하면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쉼이라든지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 판단력이나 지혜가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기도 하고 또 긴장하기도 하고 또 미칠 듯 가까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우울증에도 걸리고 뭐 자살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봐왔습니다. 그러한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 속에서 세뇌당하고 강요받고 있는 것이 이 현실인데 진짜 정말 과연 그렇게 욕심을 채우고 더하는 것이 행복의 궁극적인 목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가을비 내리니까 좋은 날이니까 한번 사색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욕심을 채우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진실로 행복인가? 또 명예나 지위나 계급이 올라가는 것이 진실로 행복인가? 학벌이나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 그런 것들이 진실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돈 많이 벌면 좋고, 지급하면 좋지. 그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우리의 욕심이나 바람이 딱 여기까지라는 게 없으니까 이만큼 가지면 또 다르게 눈을 돌려서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오르고 싶고, 더 오르고 싶고, 더 오를 데 없이 올라가 대통령까지 하고 싶잖아. 더 오르고 싶고, 오르고 싶어도 늘 목이 이렇게 갈증은 여전하게 있는 거야. 옛날부터 내가 좀 더 넓은 평수에 전세에서 집을 샀다 하더라도 또 돌아보면 더 큰 데 사고 싶고, 한 개 더 사고 싶고, 늘 이렇게 목마르게 허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과연 나에게 진실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진실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행복한 길은 뭔가? 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소유의 어떤 그런 유무, 있고 없고와는 상관이 없어야 된다. 왜? 바깥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삼법인의 무상법문 중에 자주 하잖아요. 그죠? 이 끊임없이 수시로 변하는 것은 의지할 바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의지할 바가 못 되고,
의지할 바 못하는 것은 허망하고 허망한 것은 꿈과 같고 헛개비 같다, 물거품 같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돈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이 땅에도 없고 또 사업이나 명예나 사랑이나 건강이나 인기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모든 조건들은 성주개공, 생주이멸에서 다 변해가는 것들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방금 이야기된 것은 변하는 것은 의지할 바 못되고 의지할 바 못되는 것은 허망하고 허망한 것은 꿈과 같고 헛개비가 또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우리가 이런 외부의 조건이나 어떤 그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늘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진실로 우리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고 하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행복한 것이라면은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각각의 어떤 그런 조건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참된 행복은 욕심을 내가 어떤 그런 욕심을 충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에게 지금 어떤 마음에 일어난 탐내고 성내고 이런 그 어리석은 그런 어떤 그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지켜봐 봐서 그게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헛개비를 내가 쫓고 있는지 그런 깊은 어떤 그런 성찰에서부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의 그 실체를 깊이 성찰해서 그것이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헛개비인지 돌아볼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진실로 행복해질 때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바깥에 있는 내가 지금까지 뭐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사랑이나 어떤 것들 바깥의 조건들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돈이 많고 작고 상관없이 지위나 명예나 계급이 높고 낮고에 상관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야 이게 진실한 행복을 가진다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그만하다 그랬잖아요. 변함이 없어야 된다.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생기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기지도 사라지지도 않기 때문에 구할 것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롭지도 두렵지도 외롭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변하는 것 말고 변하지 않는 조건이 뭐냐? 어떻게 하면 안 변, 어떤 것들이 안 변하느냐? 부처님께서 살펴보니까 모양이 없으면 변할 일이 없잖아. 모양이 있어야 변하잖아. 모양이 없다. 그러면 모양이 없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 처소도 없다. 처소도 없고 또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모양이 없으니까 그죠?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성별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관이 없다. 그런 게 변하지 않는 조건이다. 그렇다면은 그와 똑같이 온 우주에 질문입니다. 온 우주의 모든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보호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 그런데 불교에서 뭐라고 부른다? 제가 관세음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모든 간절한 마음의 소리, 음이잖아요. 세음, 살펴서, 관, 이게 살피는 거예요. 감응한다, 보살.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이라는 뜻은 세상의 모든 간절한 마음의 소리를 살펴서 감응하는 것이 관세음 보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보호하는 그런 에너지, 그런 기운이 남녀가 있겠습니까? 자, 방금 없다 그랬죠? 그렇다면 관세음보살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래 바보야. 방금 관세포살인 건 세상에 온 우주의 모든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보호하는 그런 에너지를 불교에서 이름을 붙이기를 관섭이라고 붙였으니까 모든 생명을 살리고 키우는 그런 에너지가 남자가 여자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관세포살인 원래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그냥 모든 생, 뭐 조건 없이 무연자지라 조건 없이 내부한 그런 모습이 어머니의 어떤 자식을 위하는 모습을 닮았대서 좀 여성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점 보면 수염이 있으니까 남자 있으면 여자인가 남자인가 원래 모든 생명을 살리고 키우는 그런 에너지는 남자도 여자도 성별이 없는거라. 그래서 모양이 없기 때문에 성별이 없는 자리다. 모양 없는 자리에 모양을 만들고 이름을 붙여서 그런 관세음이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핸드폰을 보다가 선우용 여씨가 붙자거든요. 예전에 뭐 뵙기도 했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는가 봐,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막 너무 슬프게 울면서 이렇게 옆에 있었지 않겠어요? 있었는데, 관세음보살 생각하니까 생각이 나서.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여보, 여보 막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그 남편이 누구 엄마 하면서 너무너무 미안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막 울면서 아이고 뭐가 미안하냐고 아들 딸 이렇게 내한테 안겨줬는데 뭐가 미안할 게 있냐고 미안할 거 없다 아이고 그래도 미안해 그래도 미안해 하더랍니다. 그러면 그래 미안하면 관세음보살 세 번 불러라. 남편이 불자가 아니랍니다. 그래도 아니, 그래 뭐 그래 미안하면 관세음보살 세 번 불러라니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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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더랍니다. 그래, 문자가 붙었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은 변하지 않는 게 사실 밖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변하지 않는 진실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왜? 보세요. 10살 때 내가 있었잖아요. 그죠? 20살 때 내가 있었고, 60살 때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양은 육신의 몸, 우리가 걸치고 있는 육신의 몸은 다 바뀐다. 변하잖아요. 변하는 것은 의지할 바 못되고 허망하고, 진실하지 않는데, 10살 때도 내가 있었잖아. 20살 때도 내가 있잖아. 60살 때도 내가 있잖아. 변치 않은 그 진실이 있다.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다. 아까 변하지 않는 진실이 진실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 그 변하지 않는 진실을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말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왜냐? 지금 손을 들 때나, 손을 내릴 때나, 앉을 때나, 설 때나, 그 이 변하지 않는 이 진실이 온갖 작용을 다 베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름을 붙여서 참마음이라고도 하고 또 진하, 참나, 진짜 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이 진실을 우리가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밖을 향해서 찾아야 되겠나 아닙니까? 밖을 향해서 찾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머니에 예를 들어서 반지가 있는데 반지 없다고 방을 뒤지고 서랍을 열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주머니 있거든. 그게 뭐냐면은 해도 한박 없는 거라. 하긴 했지. 그래도 한박 없는 게 사실은 우리 수행이어야 한다. 진실로 이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이 진실한 자리에 서 있어야 더 이상 괴롭지 않고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다. 그를 방금 이야기했던 그 변하지 않는 진실을 누가 갖고 있다? 우리가 모두 다 갖고 있다. 그게 참마음, 이 진실, 진짜 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본래 면목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렇게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변치 않는 그 진실한 이 자리를 깨닫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출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출근한 인연으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바람들이 다 성취되길 그렇게 성인 축원을 드립니다.